트랜스포머에서 아까 포지셔널 인코딩부터 다시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나왔던 이유가 RNN은 네트워크 자체에서 인풋을 받을 때에 순차적으로 받도록 설계가 그냥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풋에 대한 단어들의 이제 위치의 정보를 따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는 아까의 그 순환 구조 자체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인풋이 어느 위치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제 어디가 중요한지를 자기 자신끼리 겹쳐서 이제 중요도를 파악을 했었었는데 그 말은 단어들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단어가 앞쪽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뒤쪽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인지 위치에 따라서 중요도가 바뀌는지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입력을 순차적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 위치 정보가 필요했고, 이 단어의 위치 정보는 일단 단어 자체는 저희가 이제 임베딩의 형태로 이제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정보 또한 이 단어의 각각의 임베딩의 크기와 맞는 형태의 차원으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I am a student라는 것이 있을 때각 단어가 차원이 이제 1, 2, 3, 4, 4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합 연산을 통해서 이 위치의 정보를 각각 삽입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포지셔널 인코딩 또한 이제 4차원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표현을 할 때는 사인 혹은 이제 코사인 함수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개 합한 것을 이제 인풋의 벡터로 표현을 해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집어넣어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아까 RNN 네트워크일 때와는 다르게, RNN 일단과는 다르게, 순환의 구조 자체에 대한 표현이 현재 없습니다. 순환에 대한 표현 자체가 없고, 이 인풋은 이제 인풋 임베딩, 단어 임베딩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아까의 포지셔널 인코딩, 인풋의 임베딩과 동일한 차원으로만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서 합 연산으로 표현을 하여 준다면은, 앞으로 들어오는 이 인풋의 단어들은 이제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진 상태로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이제 다층의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었고, 이 인풋이 들어갈 때 있어서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이제 셀프 어텐션 네트워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갈래 길로 나뉘는 것이 아까의 Q와 K와 V라는 그 리니어 매트릭스를 통해서 서로 자기 자신끼리의 이 유사도를 판단을 하고 그 가중치를 통해서 중요도를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dd and normalization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원래 자기 자신과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을 패스한 것을 또 다시 합 연산을 통하고 그리고 이 normalization,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범위가 이 벡터의 표현이 크게 바뀌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이 정보들이 이제 피드 포워드라는 네트워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저희가 처음에 보았던 이 퍼셉트론이 있었는데요. 이 퍼셉트론을 그냥 두개 패스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 두 개에 패스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add and normalization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나온 것을 피드 포워드 패스하기 전과 합쳐서 또 다시 한번 스케일링을 해주는 이 과정의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인코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코더 부분이 되고, 이제 디코더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디코더 부분도 이제 처음에 단어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그때 생성된 단어의 정보를 보고, 저기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디코더 부분에서의 이제 단어의 임베딩을 또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어가 생성이 되었다면은, 그 생성이 된 단어의 정보를 임베딩으로 만들고, 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왜냐면 트랜스폼 안에 여전히 저희 순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이 된 단어를 그대로 또 디코더에서 생성이 된 단어를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여기 있는 이제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전 토큰 정보만 어텐션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드가 붙었고요. 아까의 그 RNN LSTM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그 양방향으로 구조를 디코더에서는 싸울 수 없다고 하였었는데 그 미래에 대한 정보 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지워주는 부분이 그냥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생성이 될 때마다 그 마스크를 하나씩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Add Normalization 작업은 이제 인코더와 동일하게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생성이 된 정보들이 각각 들어오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디코더에서는 이제 인코더 부분에 대한 정보를 통합을 해서 이제 단어를, 다음 단어를 이제 생성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코더에 어텐션이 들어간 정보와 인코더에서 나온 정보를 동시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하나 더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 헤드 어텐션 레이어는 이제 디코더와 인코더 간에 서로의 크로스 된 정보를 어텐션을 하기 위한 레이어이고요. 여기 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은 실제로 인코더에 들어가 있는 이 멀티 헤드 어텐션과 완벽하게 동일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코더 안에서도 결국 세 갈래 길인 QKV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온 후에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의 정보를 모두 통합해서 나온 정보를 이제 투 레이어 퍼셉트론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패스를 하고 이제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어가 생성된 정보가 다시 함께 디코더의 다음 타임 스텝으로 들어가서 이제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머 구조는 인풋의 워드 인베딩을 이제 포지션 정보로 추가해주기 위한 포지셔널 인코딩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기 위한 멀티 헤드 어텐션 그리고 디코더 안에서는 미래에 대한 정보의 접근을 차단을 하기 위한 이제 마스크드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디코더의 정보를 가지고 오고 마지막으로 인코더와 디코더의 서로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함으로써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 트랜스포머에서의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앞부분이 저희가 인코더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 뒷부분이 디코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저희가 인코더 디코더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그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RNN LSTM 네트워크를 할 때 어떤 RNN 네트워크를 처음에 이제 만들 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4개 변수 W들을 저희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훈련 데이터로부터 이제 오차를 줄이면서 그 4개 변수를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여기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4개 변수 W들을 이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언어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RNN 구조에서의 언어 모델은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는 형태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에서도 이제 동일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를 계속해서 예측을 하도록 잘 학습을 한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들은 이제 워드 인베딩을 표현하는 것들 혹은 기타 등등의 다른 이제 뭐 어텐션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들이 이제 잘 다음 단어를 잘 예측하도록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의 타입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인코더 온리 모델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디코더 온리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온리 모델의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은 여기 이 파란 색깔로 이제 마스킹이 된 모델들이 전부 이제 인코더만 사용을 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된 언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이 버트라는 것, 혹은 이 뭐 로벨타라든지, 뭐 일렉트라든지, 디벨타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만 가지고 이제 사전 학습이 된 모델이고 여기 이 빨간색으로만 이제 마스킹이 된 부분이 아까 트랜스포머의 전체 아키텍처에서 이 디코더 부분만 그냥 따로 가지고 와서 이 디코더 부분만 따로 가지고 와서 언어 모델로 학습을 해둔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 시리즈가 이제 거기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뭐 GPT, GPT2, 뭐 GPT3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라마라든지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라마 모델 등등 모두 GPT 온리 모델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디코더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AT라든지 뭐 T5라든지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사용을 해서 언어 모델로 사전 학습을 해둔 모델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버트를 이제 보게 될 건데요. 버트는 이제 인코더 온리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코더를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디코더를 삭제를 했고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는 다음 단어를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디코더가 없으면은 이제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하도록 학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온리 모델에서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러한 이제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에 어쨌든 저희 언어 모델의 형태로
학습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사전 학습을 할때 표현을 한 것은 인풋으로 들어온 데이터들,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될 텐데, 인풋으로 들어온 문장들 중에서 그냥 랜덤하게 이런 특정 단어들을 이 마스크라는 형태로 저희가 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치환을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이 일반적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인 텍스트로서 저희가 아주 많은 데이터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데이터, 실제 라벨이 없는 상태에서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정 랜덤으로 마스크를 해준다면은 저희는 이 마스크를 해준 것에 대한 실제 정답 레이블 또한 이제 깨끗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인코더 기반의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이제 버트 베이스드 모델은 다음 단어를 이제 학습을 하기보다는 이 마스크가 된 부분을 이제 예측을 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here부터 해서 for까지 마스크로 들어가 있을 때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이 마스크에 들어갈 단어는 이제 이 문맥상 무엇일까요를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케뷸러리가 아주 많이 있을 때, 보케뷸러리가 많이 있을 때 저희가 이 want라는 것이 이제 가장 높은 확률로 등장을 하도록 이제 사전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된 부분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버트 베이스드 인코더이고, 아까 보았던 뭐 로벨타라든지 뭐 디벨타, 일렉트라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이 마스크를 좀더 어떻게 하면 잘 이제 표현을 할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이제 사전 학습된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인코더, 디코더 기반으로 사전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디코더에서는 실제로 각 단어를 각 타임스텝별로 하나하나씩 생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모델은 실제 다음 단어가 이제 무엇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임의로 또 랜덤으로 이 인풋 텍스트의 일부를 손상을 시켜서 다시 원래대로 이런 복원을 하게 하나씩 생성을 하는 형태로 이제 사전 학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들어가는 이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인풋 텍스트를 이제 손상시키는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보았던 그 버트에서 보았던 뭐 토큰 마스킹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단어를 하나씩 지우는 형태의 노이즈로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어 레벨뿐만이 아니라 이 문장을 이제 섞어가지고 문장을 섞어서 이제 원래의 일관성 있는 형태의 문장으로 하나씩 복원하면서 생성을 하도록 학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큐먼트 레벨에서도 이제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순서대로 알맞는 형태의 다큐먼트를 하나씩 생성을 하도록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한게 이제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사전 학습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가 이제 GPT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어를 이제 모델링 하다기보다는 이제 마스크된 것을 이제 문맥상에서 예측을 하는 방식이었고, 이제 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단어를 실제로 예측을 하는 모델이었는데, 여기 GPT 시리즈에서는 정말로 이제 다음 단어를 이제 예측을 하도록 하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이제 가지고 싶다면은 이제 인코더 부분을 그냥 없애고 그냥 디코더로만 학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이 GPT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 이제 이름이 이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이 이제 디코더에서 들어왔었을 때에 여기 이렇게 문장이 있는 경우에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다음 단어 for이라는 단어의 이제 확률이 높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이 GP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GPT라는 것을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이 GPT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2018년도에 처음에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 바로 GPT-2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GPT-1과 2의 차이점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매개 변수의 개수의 차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GPT-1에서 GPT-2로 이 다층 구조인 레이어를 늘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매개 변수 W의 차원을 좀 늘려주면서 학습을 하면은 여전히 계속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니까 다음 단어를 단순하게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하였더니 이 GPT 시리즈 모델 안에서의 사전 학습된 모델이 이제 문장에서의 단어들 간의 뭐 문법이라든지 혹은 뭐 유의미한 유사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언어적인 특성들이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 안에 함께 학습이 진행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GPT-1과 2를 통해서 매개 변수를 늘리면서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을 만들었고, GPT-1에서 2로 넘어올 때에 논문에서의 분석을 하였던 것 중 하나가, 이렇게 GPT-1에서 2로 좀 많은 매개 변수를 늘렸는데 여전히 학습이 잘 되더라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학습이 잘 되고, 그렇다면은 정말로 더 많은 데이터 세트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많은 매개 변수의 숫자로 모델을 학습을 해도 여전히 이 GPT라는 모델이 오버피팅이라는, 그러니까 잘못 학습이 되어지지 않고 잘 학습이 되는지가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매개 변수를 늘려서 학습을 한 것이 이제 이 GPT-3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본 이제 GP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빌리언이었는데요. 이제 GPT-3에서는 이제 거의 100배에 가까운 매개 변수로 확 늘려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OpenAI에서 나온 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 학습을 하였더니 이제 정말 이 GPT-3가 상당히 강력한 이제 언어 모델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GPT-3가 나오면서 이 GPT-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다음 단어를 단순하게 예측을 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 그대로 적용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번역이라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싶으면은 GPT-3는 단순하게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번역 모델로 바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번역 모델로 만들고 싶어서 나온 방법이 이제 파인튜닝이라는 이제 미세 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사전 학습된 모델을 특정 작업이나 혹은 특정 데이터 세트에 맞게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파인튜닝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RNN, LSTM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전 학습을 안 했었기 때문에 바로 특정 작업이나 데이터 세트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를 이제 랜덤하게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이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와서 특정 작업이나 데이터에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미세 조정이 된 모델은 물론 당연하게도 이런 일반적인 GPT-2 혹은 3보다 그 특정 태스크에서는 더 강력한 이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PT-3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로부터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만 학습을 하였고, 이 GPT-3라는 학습된 매개 변수를 불러와서 특정 태스크의 데이터셋에, 예를 들어 뭐 번역이면은 번역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GPT-3의 매개 변수로 시작을 하여 학습을 하는 형태가 이제 파인튜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PT-3에서 이제 파인튜닝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GPT-3의 원래의 매개 변수가 아니라 이제 가지고 온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매개 변수로 이제 변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계산 비용이 이제 많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GPT도 처음에 만들어 두어야 되고, 각각의 특정한 태스크에 맞춰가지고 또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도 많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GPT-2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이제 파인튜닝을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각각의 도메인 특성에 맞춰서 사용을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GPT-3라는 것을 이제 OpenAI에서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전까지의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들에서 관찰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을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찰된 가장 이제 놀라운 행동을 저희는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인 컨텍스트 러닝의 의미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의 업데이트가 없이 주어진 프롬프트로부터 이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프롬프트를 통해 학습을 하는 것에서는 뭐 제로샷, 원샷, 퀴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GPT-3를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영어에서 프렌치로 바꾸는 그런 번역 태스크를 하고 싶다면은 이전에 사전 학습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걸로 파인튜닝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를 이 번역 태스크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여야지 이제 성능이 나왔었는데, 매개 변수를 단순하게 이제 늘려보니 이 번역 태스크를 할때 단순하게 이렇게 Translate English to French라고 주고 Cheese라고 한 다음 방향 표시를 주니까 실제로 매개 변수의 업데이트 없이 이 프롬프트에 주어진 프롬프트 텍스트들을 보고 모델이 알아서 번역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GPT 인컨텍스트 러닝은 이제 파인튜닝을 하지 않고 그 GPT-3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크를 수행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여기서의 제로샷이라는 의미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예제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번역을 해봐 라는 프롬프트를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샷이라는 것은 이제 똑같이 번역을 하고 싶은데 하나의 예제를 주고 하나의 예제를 준 다음에 제가 원하는 번역을 프롬프트로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퓨샷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예제들을 준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번역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컨텍스트 러닝은 그 랭귀지 모델이 이런 패턴들을 추상화하고 있다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고, 정말로 파인튜닝이 없이 이런 매개변수가 업데이트가 없다면은 더 이상의 데이터에 많은 데이터의 요구도 들지, 각각의 도메인 특성에 맞는 데이터의 요구도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 소요도 없는 상태에서 태스크를 풀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한계점, 물론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이제 새로운 패턴이 관찰이 되었지만, 이 GPT-3만으로는 우리가 아는 챗GPT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GPT-3는 어쨌든 이제 실제로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이 된게 아니지만,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어쨌든 GPT-3는 다음 단어를 단순하게 예측을 하는 형태로 모델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GPT-3를 단순하게 사용을 하여서 이제 원하는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로샷이라는 형태로는 힘들었고, 프롬프트로 아까의 퓨샷의 형태, 여러 가지의 이그샘플들을 예제로 주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동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의 형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GPT-3만으로는 저희가 아는 챗GPT를 이제 만들 수는 없었고, 다양한 태스크를 다 수행하는 것을 만들 수가 없었고, 챗GPT를 위해서 이제 인스트럭트GPT라는 것이 이제 2022년도에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역시 GPT-3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OpenAI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인스트럭트GPT라는 것 자체가 이제 챗GPT의 모든 기술적 토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미세 조정을 하여서 만든다면은 이 다양한 작업에 대해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언어 모델로 우리가 정렬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GPT-3가 있다면은 그 GPT-3를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미세 조정을 다시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맞도록 안에 들어가 있는 매개변수들이 다 정렬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인스트럭트 GPT의 이제 출발의 토대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로는 이제 스텝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 중에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저희가 봤던 이 파인튜닝, 처음에 보았던 이제 파인튜닝을 해서 GPT-3를 이제 먼저 미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PT-3는 원래는 이제 다음 단어를 단순하게 생성을 하도록 학습을 했었으니까 여러 가지 태스크에 맞도록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훈련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한 이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대해 설명해줘라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 두고, 고려시대, 그리고 그에 매칭이 되는 정답 레이블을 만들어 두고, 뭐 한국의 수도에 대해서 등등 이런 많은 데이터를 수동으로 만들어 둔 이후에 GPT-3를 이제 먼저 이 데이터에 맞춰서 미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미세 조정을 한 모델을 만들어 두고, 그 이후 이제 리워드 모델이라는 지도 학습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리워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금방 스텝 1에서 본 정말 여러 가지 태스크를 다 수행을 할수 있는 깨끗한 인풋과 아웃풋의 데이터를 아주 많이 만드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한계를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모델로부터 생성이 되는 아웃풋에 대한 평가를 단순하게 해주는 이 모델을 구축을 하면은 이 평가를 반영을 함으로써 적은 데이터로도 챗GPT의 형태의 기반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을 하는 이제 스텝 1에서의 설명의 데이터와는 조금 다르게 이 리워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생성된 아웃풋의 평가를 위해서 이 랭킹의 형태로 데이터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대해 설명해줘라는 글이 있을 때,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으로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이성계에 의해 건국되어진 조선은 이라는 이런 아웃풋들이 있을 때에 사람이 이제 이 랭킹의 순서를 사람의 선호도를 이제 랭킹의 순서로 이제 나누어 준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랭킹을 1, 2, 3등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뭐 7점,
8점 혹은 10점 이렇게 스코어를 통해서 매기게 되면 좀 더 정확할 수 있어 보이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스케일 차이에서의 사람의 선호도가, 사람의 이제 의도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스케일링을 통한 조정보다는 이렇게 단순 랭킹의 형태로만 데이터를 만들어서 각각의 아웃풋을, 순서를 잘 매겨주는 제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첫 번째 스텝에서 파인튜닝을 해서 만든 모델과 두 번째 스텝에서 만든 리워드 모델, 랭킹을 해서 순서를 매겨준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이 두 개의 모델을 붙여서 다시 한번 파인튜닝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이 인스트럭트 GPT를 구성하는 최종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파인튜닝이 된 스텝 1에서 만들어낸 모델이 생성한 아웃풋을 리워드 모델이 점수를 매겨주게 되고, 그 점수와 생성된 아웃풋으로부터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모델을 동시에 고려를 할때 사용이 되는 것이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트 GPT에서의 강화 학습의 형태는 우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질문에 이제 대답을 생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모델을 예측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결과는 이제 아웃풋으로 생성이 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모델이 이 생성이 된 아웃풋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이제 리워드 모델이 점수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PPO라는 강화학습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다시 이제 매개변수를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이 GPT-3 스텝 1에서 만든 슈퍼바이즈로 만든 파인튜닝이 된 모델이 사람의 선호도가 높은 형태의 아웃풋을 출력을 하도록 다시 한번 이제 파인튜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실제 챗GPT가 되고요. 그래서 기술적 토대 자체는 인스트럭트 GPT와 이제 동일합니다. 대신에 인스트럭트 GPT는 이제 지시문의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대화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 둔 것이 이제 챗G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이제 많이 주목을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챗GPT의 성능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한계점을 이제 먼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인스트럭트 GPT와 이 챗GPT 모델을 실제 구축을 할 때 결국엔 스텝 1과 스텝 2 모두 사람의 라벨링 작업이 이제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벨링이라는 것 자체에는 이제 해당 작업자의 이제 생각이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랭킹 순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사람은 이 순서가 맞다라고 랭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스텝에서의 이제 파인튜닝을 위한 그 인풋과 아웃풋의 정답 또한 이제 작성자의 생각을 통해서 글을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이제 작업자의 생각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의 친화적인 이제 모델을 이제 구성하기는 사실 지금의 접근법으로는 이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의 성능 측면이 되는데요. 이 모델의 성능 측면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그럴듯한 그냥 거짓말로 해서 끝까지 생성을 해내는 문제점. 이건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점이라고 사실 인식이 되는 것은 이제 보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문제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 오픈 AI에서 사용을 하는 챗GPT 같은 경우에 이 챗GPT에 이제 특정 정보를 입력을 해서 이 원하는 정보를 받아낸다면은 입력을 한 정보는 실제로 이제 챗GPT를 제공을 한 이 오픈 AI로 실제 데이터가 전부 전송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전부 전송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상황 또한 문제가 되지만은 사측에서, 뭐 회사 측에서 실제로 빨려나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기업의 기밀 정보라든지 기업의 정보, 기업에서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을 챗GPT를 통해서 정답을 이끌어낸 경우에는 다음번 업데이트가 된 챗GPT로부터 이제 공격을 통해서 그 기업의 기밀 정보들을 이제 훔쳐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안적인 유출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실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각 모든 연구소에서 챗GPT를 사실 개발하기만 한다면은 보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기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고 실제로 그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전문가도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비용 또한 상당히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안 문제는 이런 기밀 정보 혹은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챗GPT 자체를 이제 공격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로 답을 유도를 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마약에 관한 마약 제조 혹은 폭탄 제조법에 관한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단순하게 챗GPT에
뭐 마약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이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대답을 할수 없습니다의 형태로 그런 이제 부분 대답을 할수 없습니다의 형태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챗GPT 또한 어쨌든 학습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제일브레이킹이라는 이제 탈옥을 유도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뭐 영화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시켜준 상태에서 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챗GPT가 제공을 해서는 안 되는 응답을 이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보안에 관한 문제점 또한 이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요즘 많은 이제 LLM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는 다들 이제 보안 쪽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전한 이런 챗GPT의 사용 환경을 구성을 할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정보를 빨려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그런 리서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점들 중에서 이제 모델의 성능 부분을 이제 보게 되실 텐데요. 이제 이 모델의 성능을 이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로샷 체인 오브 서트이라는 이제 방법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 오브 서트은 생각의 사슬이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정말 간단하게 여기서 우리 천천히 잘 생각해보자 라는 프롬프트를 기존의 프롬프트에 삽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 챗GPT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의 추론을 이제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로샷, 저희가 아까 제로샷을 볼 때에 실제 태스크에 대한 명시를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트랜슬레이션을 해달라고 했다면은 여기서 Let's think step by step을 첫 번째 문장 바로 위에 붙여주기만 한다면은 상당한 이제 성능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번역의 태스크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태스크에서도 이런 간단한 프롬프트 삽입을 통해서 이제 성능 향상이 이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REG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건데 아까 저희가 봤던 이제 원샷과 퓨샷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원샷과 퓨샷의 연장이고 아까 원샷과 퓨샷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 혹은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해당하는 것에서 몇 가지 example를 단순하게 가지고 와서 집어주는 것이 이제 퓨샷이었었는데요. 이제 이 REG라는 것은 그렇게 퓨샷을 구축을 하고 싶은 이그샘플들을 지금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서 가장 밀접한 예제들을 가지고 오면은 아마 성능 향상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그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이름이 붙어졌었고요. 대신에 여기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저가 퀘리로서 여러분 저희가 무슨 질문을 할 때에 원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챗GPT 혹은 라지 랭귀지 모델로 프롬프트를 주고 저희가 이 리스폰스 응답을 이제 받게 되는 형태였었는데 이 유저의 질문을 바로 LLM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로 먼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갈 때이 데이터베이스는 깨끗하고 방대한 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정답들을 미리 구축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가까운 질문을 찾아서 그 정답과 함께 그 정답을 같이 추출을 해서 프롬프트의 위에 퓨샷의 형태로 함께 집어넣어 주는 것이 이제 이 레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레그 시스템을 실제로 이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할루시네이션 실제로 할루시네이션 때문이 되겠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챗GPT를 사용할 때 저희가 제로샷의 형태로 바로 일반 질문을 주고 그에 해당하는 응답을 바로 듣기 위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이제 그럴듯하게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럴듯한 이제 생성을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그 관련된 정보와 그에 해당하는 정답을 함께 미리 넣어준다면은 최소한의 그런 그럴듯한 거짓말을 아마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실험을 해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질문이 그 이순신 장군이 뭐 임진왜란 때뭐 구축함을 사용했느냐 라는 것이 들어간다면은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챗GPT에 넣었을 때 초기에는 뭐 구축함을 사용했다라는 뭐 응답이 나왔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순신에 대한 정보는 이제 구축함에 대한 타겟 정보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이제 정답과 관련된 정보들을 구축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넣어준다면은 그 앞에 있었던 삽입이 되어 있었던 그 구축함에 대한 정보와는 동떨어진 형태로 이제 계산이 이루어져서 그런 할루시네이션들을 좀 극복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게 될 것이 이제 오픈 모델이라는 것과 이제 클로즈드 모델인데요. 이제 오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라마2라는 것이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마2라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이제 챗GP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챗GPT는 지금 무료로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클로즈드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 챗GPT는 이제 저희가 돈을 내고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돈을 내는 것 때문에 이제 오픈 모델이고 클로즈드 모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오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 측에서 이 전체 모델의 체크포인트, 전체 모델의 매개변수, 전체 모델 그 자체를 이제 공유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모델을 저희 랩톱에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톱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대로 뭐 학습을 하던 사용을 하던 보안적인 요소에 문제가 없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포인트 그대로 공유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모델의 아키텍처만 그대로 따와서 저희가 이 체크포인트를 그대로 덮어씌워주게 되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GP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델을 저희가 체크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델의 실제 아키텍처가 어떤지도 잘 모릅니다. 단순하게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디코더 온리 모델로 사용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부에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도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런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이 오픈 AI의 닫힌 서버로 이제 전송이 된 이후 이렇게 응답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응답 요청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클로즈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제 보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롬프트를 이제 인풋인 거죠. 인풋을 가지고 와서 이런 뭐 토큰아이저라는 형태로 이제 구분을 시켜준 이후 사전 학습된 라마의 체크포인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성을 하고 우리가 정답을 얻게 되겠습니다. 대신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프롬프트만 던지면은 내부에서 알아서 모든 연산 과정을 실행을 해서 정답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픈 모델 인 이제 이 라마 모델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오픈 모델, 이 지금의 이런 트랜스포머라든지 전체 아키텍처는 저희가 보통 이제 이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스라는 또 프레임워크, 허깅페이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 아키텍처를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 내에서 이제 메인 함수 안에 이제 이 모델의 이름, 어떤 모델을 쓸 것인가 해서 이제 그 모델의 이름에 맞는 것을 저희가 설정을 해주게 되면, 여기 안에서 이제 모델을 이제 불러오게 되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이 모델이 엄청 커질 때에 있어서 속도를 조금 더 향상시켜주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퀀타이제이션이랑 양자화라는 것인데, 이제 전체 벡터를 사용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앞부분의 벡터만 잘라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모델의 사이즈가 좀 줄어들어서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네임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오게 되고, 여기 캐시 디렉토리에서 저희가 이 라마 모델 자체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로컬 디렉토리에서 그대로 덮어써서 불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풋을 준비할 때 있어서 뭐 토큰아이저를 통해서 인풋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라마 모델이 오픈 모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또 오픈은 아닙니다. 그 완벽하게 오픈이 안된 부분은 이런 아키텍처 자체는 전부 오픈이 되어 있고 모델 자체는 제공이 되어 있지만은 데이터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정보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워드 모델을 썼는지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전체 이제 매개변수의 체크포인트 자체는 이렇게 로컬로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 모델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이제 메모리 이제 효율을 위한 이제 양자화 컨피그를 집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비트라는 것이 그냥 벡터의 사이즈를 4개까지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하는 이제 벡터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지고 메모리 또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풋을 이제 텍스트를 플레인 텍스트로 집어 넣어줄 때 어떻게 좀잘 처리를 해서 잘 처리를 하기 위한 이제 부분이 이제 토큰아이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딩 토큰과 EOS 토큰은 이제 생성을 할때 있어서 이제 언제까지 생성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이 끝났다라는 토큰이 생성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학습된 모델 매개 변수를 이제 모델 아키텍처로 이제 불러오게 될 텐데요. 이 모델 아키텍처는 실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자동으로 저희가 그 이름에 맞는 모델의 이름에 맞는 자동으로 이제 그 모델의 이름과 그 캐시의 디렉토리, 캐시의 디렉토리에는 그 매개변수, 학습된 매개변수가 들어가고 이 모델의 이름은 저희가 쓸 라마 모델의 이름을 그대로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모델에 맞는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를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자체가 다층 구조로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12 레이어가 들어가 있고 어떤 모델은 뭐 36개의 레이어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모델 이름만으로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아키텍처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때 체크포인트를 그 매개변수, 사전 학습된 매개변수를 그 아키텍처에 덮어 씌우는 형태로 이제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픈 모델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하는 테스트 스텝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실제 이제 사용을 할 때 저희가 프롬프트로 사용을 하고 토큰아이즈를 통해서 이제 필트레인 모델에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할 먼저 인풋 프롬프트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인퍼런스를 통한 프롬프트로부터 이제 결과물을 생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인풋을 받았을 이 인풋을 받았을 때 이 인풋을 처리를 해줄 이 인풋의 단어들을 처리를 해줄 토큰아이저를 함께 제공을 해주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러온 아까 그냥 오픈 모델에서 불러온 이제 모델을 집어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는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그냥 빠르게 해주는 한 번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양을 늘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 토큰스라든지 두 샘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까지 생성을 할 것인지 최대로 우리가 생성할 이제 개수를 몇 가지 설정을 할 이제 매개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퍼런스라는 부분을 집어 넣어주면은 이제 이 세 개로부터의 텍스트가 생성이 되고 제가 이제 각각의 텍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선은 지금의 이 형태는 저희가 각각의 예제 하나, 두 개, 세 개를 이제 제로샷의 형태로 지금 집어 넣어준 거고요. 각각의 제로샷의 형태로 집어 넣어주게 된 거고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예제들을 몇 개 집어 넣어준다면 이제 그게 또 퓨샷의 형태가 될 거고 또 퓨샷의 형태를 집어 넣기 위해서 레그를 통해서 집어 넣고 싶다면은 이제 이 인풋과 유사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여기 위로 붙여준다면은 이제 레그의 형태로 저희가 퓨샷을 진행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퍼런스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퍼런스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크게 볼 것은 이제 모델 그리고 토큰아이저 이제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인풋이 되겠고요. 이제 토큰아이저 또한 사전 학습된 토큰아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랑 토큰아이저는 이미 저희가 불러온 오픈 모델로서 불러온 모델을 이제 그대로 넣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모델에 있어서 저희가 eval이라는 것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모델에다 eval이라는 것은 이제 이 모델을 불러온 저희 라마 ChatGPT 모델을 평가 모드로 이제 설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불러온 모델은 저희가 이제 학습을 더 이상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평가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치다 노 그래디언트 또한 이제 평가 모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세팅을 설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리스트를 이제 실제로는 이제 배치 단위로 이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 배치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그샘플을 이제 모델에 집어넣어서 하나의 응답을 받고 다음 거 놓고 받고가 아니라 한 번에 10개를 집어넣어서 10개를 동시에 받기 위한 이제 형태가 이제 배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서 아까 저희가 프롬프트가 총 3개가 있었는데 3개에서 배치 사이즈에 맞게 예를 들어 한 번에 0부터 2까지 집어넣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3개를 다 처리를 해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배치로 3개의 정답을 한 번에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오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텍스트들은 이제 입력으로 집어넣은 프롬프트와 이제 함께 생성이 되어 리턴이 됩니다. 입력으로 집어넣은 저희 질문들도 함께 아웃풋으로 해서 제공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워주는 것이 이제 사용을 할 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게 될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세스 배치 부분을 이제 이 내부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오픈 모델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입력으로 받은 배치 인풋이죠. 배치 인풋을 이제 잘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토큰아이즈를 하고 벡터의 형태로 변환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인풋이 저희가 아까 텍스트였는데
저희가 모델 트랜스포머가 처리를 할 때는 저희가 인베딩이라는 벡터 형태로 바꿔주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그냥 이제 텐서 인베딩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된 이제 벡터들을 원래의 모델에서 저희가 원래의 그 라마 챗GPT에서 이 generate라는 펑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generate라는 펑션을 통해서 이 모델의 인풋을 이렇게 입력으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바로 이제 생성된 아웃풋의 결과물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생성된 아웃풋은 좀더 간단하게 그냥 벡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성된 아웃풋도 벡터라고 보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벡터를 이제 텍스트의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디코딩을 해준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오픈 모델, 이런 이제 라마 모델이라든지 GPT를 사용을 할 때에는 엄청나게 큰 이제 매개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GPU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GPU 시스템은 이제 그 메모리 양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 양에서 초과를 하게 된다면 아웃 오브 메모리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제 중단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집어넣은 이 배치 단위의 연산이 너무 큰 연산을 요구한다면은 메모리를 이전에 쌓여있던 메모리를 다시 지워주고 분할 정복을 통해가지고 다시 배치 사이즈를 다시 줄여서 각각 연산을 통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성된 텍스트를 리턴으로 받아서 저희가 이런 라마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제 코드를 다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원래 주어져 있던 라이브러리를 받아오고 저희가 인풋으로부터 어떻게 인퍼런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작성을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배치 연산 부분, 속도 향상을 위한 배치 연산 부분과 속도를 향상을 할 때, 배치 연산을 할 때에 혹시라도 메모리 초과 현상이 발생할 때에 있어서의 분할로 다시 처리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챗GPT를 이제 로컬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이 메인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온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아까 인퍼런스 집어넣어 주게 되면 generated 텍스트를 얻게 되고 이것을 저희가 정답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본 형식이 이제 오픈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의 코드 작업이 사실 이제 요구되어 지는 것이고, 단순하게 이제 챗GPT를 이제 사용을 한다면은, 챗GPT를 사용을 한다면 이제 저희가 요즘 사용하는 것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플레이그라운드 형식으로 실제 바로 이제 대화 형식으로 접속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이제 대용량을 한 번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시간 소요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챗GPT도 이제 코드 API를 가지고 오는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로부터 챗GPT로 이제 응답을 요청을 하고 이제 정답을 얻는 이 요청하는 이제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쓰는 이제 라이브러리는 아까의 AI들이 다루는 트랜스포머라든지 혹은 파이토치라든지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실제 이제 오픈 AI에서 제공을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로의 접근 서버로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픈 AI에서 발급을 하는 이제 API 키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 API의 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웹사이트로부터 저희가 이제 발급을 받는 키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메인 함수는 이제 모델 네임에서 저희가 오픈 AI에서 제공을 하는 어떤 챗GPT들을 사용을 할 것인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4 이제 터보 프리뷰도 있고 그냥 GPT-4도 있고 뭐 다른 이제 다양한 지금 모델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네임과 저희가 원하는 인풋의 이제 프롬프트들만 이렇게 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의 프롬프트와 이제 모델의 이름과 이제 어디까지 얼마나 생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이 GPT 루프 안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 GPT로부터의 리스폰스를 얻고 그때의 응답을 출력을 하면 이제 인풋에 대한 이제 그